B컵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 쟁제가 안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게 식상이에요. 차선이 관살이에요. 이 둘 말고는 끌어오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인성으로는, 인성도 처음에는 식상처럼 이렇게 비겁한테 주니까, 근데 결국에 쟁제해요. 그래서 인성으로 비겁이 생각하는 명들은 제발 사람 믿고 도와주고 이러지 좀 마시라고. 배신당하니까. 배신도 엄청 크게 당해. 인성으로 줬으니까 다 준 거잖아요, 이거는. 계산 안 하고. 마음은 주고 막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끌어가지고 돈도 주고 했는데 친구인데 배신. 주변에 있어요. 임상 다 해봤다고요, 저는. 우리가 이 비겁은요, 어쨌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잘만 되면은 나한테 엄청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세력이고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은 나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살인마들입니다, 정말로. 네. 식상으로 되어 있으면 비겁들이랑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가까워져요. 내가 하는 생각이 얘가 하는 생각이랑 똑같잖아요. 일치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친해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친구의 죽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쟁제가 웬만해서 안 일어나고요. 오히려 내가 힘들다 그러면 친구들이 발 벗고 도와주겠죠. 그럼 이거는 친구,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관살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카리스마로 제압한 거예요. 누른 거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이거는 친구가 아닌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관살은. 야, 쟤는 친구지만 너무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정서적인 관계는 식상만도 못한데 적어도 쟁제는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존경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피해를 끼쳐요? 얘가 문제라니까. 가까워지거든요. 내가 잘해주니까. 근데 쟁제를 막을 수는 없어요. 비겁이 있으면서 식상도 강하고 관살도 강하면 식상과 관살은 어떻게 강해요? 식상이 관살을 치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비겁이 아니요, 아니요. 그게 식상과 관살은 동시에 강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강하고요. 뭐가 강한지 봐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식상이 관살을 쳐요. 둘 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식상 쪽인가? 네. 한번 연구해보세요. 네. 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월에 있으니까. 아니, 월이 비겁이 좀. 그래서 어쨌든 쟁제는요. 이게 마냥 쟁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쟁제의 긍정적인 건 뭐예요? 전투력. 전투력 깡이 세져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도 덤벼들어요. 주식은 쟁제가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예요. 돈 들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잃는 것도 한순간이 쟁제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수일간들 비겁 들어오니까 쟁제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다 용도 해야 되고. 아, 좀 길어졌는데. 아, 오늘 계속까지 못 나갈 것 같아.